원터치 절단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급받으신 절단석에 내경은 플라스틱 구조인데 기존의 그라인더의 만조에 그대로 사용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내경 16, 외경 31.2 그냥 쓰셔도 되고요. 아, 외경은 요 와샤 외경을 말씀하시죠? 그렇죠. 아, 예. 기존의 만조에 그대로 어떤 기계든 그대로 다 맞게 만들었습니다. 코렉 쓰셔도 되고 저희들이 개발하면서 원터치로 쓰시기 위해서는 조립은 이렇게 해서 공급이 됩니다. 그렇죠. 볼트는 분리해서 버리시고 요 사이에 보면은 링이 하나 있습니다. 링은 그라인더의 종류에 따라서 턱이 있는 것은 링을 사용하지 않고요. 계양 것처럼 링이 턱이 없는 것은 링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사용하시고 링을 사용하지 않는 보쉬 그라인더, 턱이 있는 그라인더는 그대로 조립된 상태에서 스프링이 좁은 게 하단 줄에서 그대로 조립을 하시면은 카플링 조립이 완성됩니다. 날을 체결 시에는 자연스럽게 회전되는 걸 확인하시고 그라인더의 홈에 맞춰서 살짝 눌려서 오른쪽으로 살짝만 비틀면은 잠깁니다. 잠기고 어떤 경우든 뒤쪽으로 물리든지 풀리는 경우가 없고 단지 탈착을 할 때는 뒤쪽에 회전 부위를 잡으시고 날을 반대로 돌리시면은 그대로 탈착이 됩니다. 재차 장착을 하실 때는 자연스럽게 움직인 상태를 보시고 그대로 눌리셔도 작동이 되겠습니다. 눌려주면서 살짝 돌려주시면 되는 그렇죠. 거네. 그리고 기존에 어떤 원터치로 만들면서 기존의 카바, 모든 기존의 그라인, 쓰시는 그라인더 그대로, 기존에 쓰는 카바 그대로, 안전을 위해서 모든 걸 카바 안으로 다 넣어 놨기 때문에 그냥 있는 그대를 그대로 사용하셔서 카플링 쓰시면 되겠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링을 쓰는 그라인더는 계양 걸 링을 넣으시고 넣고. 넣고 턱을 만들어 준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소 그라인더의 종류에 따라서 터치감이 다소 빡빡하다든가 좀 부드러운 그런 차이는 없잖아 좀 있습니다. 하지만 그대로 다 호환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쓰시면은 가장 이상적인 JD 그라인더는 세계적으로 가장 보편화되어 있는 보쉬에 중심으로 만들어진. 보쉬를 중심으로 만들었습니다. 아, 결국은 이 소량 쓰는 업체보다 좀 작업량이 많은 업체들은 이 원터치 커플러를 있는 그 절단석을 쓰시면은 작업 능률이나 탈부착의 속도가 빠르다고 봐야 되나요? 그렇죠. 또한 모든 작업자의 그라인더는 하나가 아니고 두개 이상의 그라인더를 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라인더 한 개는 절단석 전용으로, 원터치 전용으로. 나머지는 뭐 사포라든가 샌딩 종류 쓰시면 될것 같고, 또한 저희들이 원터치를 만들면서 기존의 그라인더에 원터치가 없는 상태에서 기존의 그라인더에 쓸수 있는 같이 쓸수 퍼펙트한 있게끔. 호환될 수 있는 그라인더 원터치 절단석이기 때문에 요 절단석은 저희들이 서스 공용 스텐이라든가 강철 서스 초경 이런 것들을 사용해 보시고 측면에 절단뿐만 아니라 측면에 면을 갈았을 때 사용해 보시면은 그만큼 그레이드 있는 절단석으로 아마 판단이 됩니다. 진짜 뭐한 1초 만에 교체가 되네. 그죠? 그렇죠. 기존에 만조 썼을 때 가장 큰 문제가 원터치는 되지만은 원터치다기보다는 기존의 그라인더 가장 큰 문제가 만조를 썼을 때에 일반적으로는 다 풀립니다. 일반적으로 풀리지만은 충격을 받았을 때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파손이 되었을 때는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꼭 굳이 쓰기 위해서는 공구를 쓰든지 안 그러면은 뭐 여러 가지 방법 위해서 원터치 스핀들 스위치를 못쓸 때가 아니면 공구를 써야 되는 상황이지만은 아무리 충격이 가해지고 어떤 부하를 받더라도 내구성, 그다음에 편의성, 경제성 검토해 보시면은 상당히 기존의 그라인더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게 다 호환이 다 되도록 이렇게 만드는지 원터치 절단석이 되겠습니다. 충격. 예. 예,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